그럼 뭐 오늘도 가볍게 좀 가겠습니다. 오늘 아 근데 좀, 네. 지금 징징쇼에서 소개한 그 종목들이 네. 움직인다는 설이 있어 지금. 네. 어? 지금 오늘 아. 이오테크닉스. 어? 이오테크닉스 지금 많이 오른다는데. 아 근데 더 이상 그거는 아마 어? 그 아마 그 아까 아침에 소개해 주신 그 스페인 반도체 투자. 아, 그게 소부장. 이오가 가요?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반도체 장비. 아. 여기 투자하려면 장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어느 그래서? 게 들어갈지 모르지만 기대감이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하여튼 뭐 혹시 던진 거 아니냐고 지금. 아니. 혹시 이오테크닉스 던졌으면 얘기하라 이거야. 아니야. 던졌으면 보내줬으면은 네. 공시에. 예, 네, 그건 안 됩니다. 예, 어? 네. 그건 아니고. 일단 정프로가 늘 말씀드립니다. 정말 좋은 회사를 비싸게 산 거예요. 그죠, 좀 비싸게 산 게 네, 좋은 회사를 비싸게 산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그 가격까지 갈 가능성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장마 조금 회복된다면 그 아이디어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정프로 발표 종목 한 20개 중에 14개 종목이 올라가고 상승이야?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 아, 여러분 요거는 약간 스토리가 있는 주식입니다. 스토리. 아, 제가 이제 바이오 좋아하는 건 알고 계시죠. 바이오 좋아하는데 이제 저희 애널리스트 몇 분 이제 나오셨었고. 작년 하반기쯤에 아마 그 누구였죠? 하여튼 뭐 오셔서 뭐 이런저런 회사 얘기를 해주시면서 굉장히 탄탄한 회사에 대한 그러니까 매출이 있고 실적이 나오는 그런 회사도 있다. 그런 것도 바이오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해주시면서 제가 한 회사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한 9만 원쯤 들어갔다가 11만 얼마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정프로가 나왔다가 정프로가 한 15%인가 16%를 먹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나왔다가.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역시 그분의 예측이 맞았구나. 그래서 오케이. 됐어. 이건 됐어. 끝. 똘똘 말았구나. 했는데 얘가 계속 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일찍 나왔나? 그리고 또 얘가 텐베거라면 나는 지금 너무 초반에 우리 김프로님도 그런 실수 하셨었잖아요. 그렇지. 예전에 네. 조선 너무 일찍 나왔다가 막 10배 오르는 걸 내가 50% 먹고 아 바보 같은 짓이다. 그래서 13만 원에 다시 한번 트라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9만 7천 원이네. 예상대로 14만 얼마까지 가더라고요. 올커니. That's right. 더 사? It's me. 아니, 거의 더 사진 않았어요. 나는 이제 이걸 이제 만족이다. 갔는데 지금 97,700원에 머무르고 있는 ST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래서 그 퉁 치면 손해네? 먹은 거 손해 본 거. 지금 현재 만약에 내가 이걸 팔면 손해죠. 그러니까 그 얘기야. 안 팔았으니까 아직 확정 안 했으니까 나는. 예. 자,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자, ST팜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실적 나온 회사예요. 회사. 예. PER 551배밖에 안 됩니다. 551배? 551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지금? 저기 야, 흑자가 네. 조금 나는데 이제 네이버에. 야. 자. 아마 강하나 연구원이었나? 아, 그럼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하여튼 몇 분 하여튼 괜찮은 실적이 강한 연구원님도 보고서 쓴 게 있어요. 그렇죠. 그 예전에 네, 맞아요, 제가 맞아요. 메모해놓은 게 있는데 네. 작년 12월 20일 날 목표 주가 19만 원 보고서를 하나 작성한 게 있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런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14만 5천 원까지 올랐다가 쭉 빠져버렸구나. 왜? 모르지. 무책임하시네요, 굉장히. 그걸 어떻게 알아? 아니, 처음 들어보는 회사고. 아 그래요? 저는 뭐 바이오를 잘 안 하니까. 아. 야, 근데 시총이 1조 8천억이나 되니? 코스닥 23위. 네? 그래요? 와. 그렇게 비싸. 좋은 주식인가 봐. 그 요 회사 이제 백신 뭐 CMO도. 아, 이거 mRNA 하고. 백신 네, 일상하고 막 그거 그런 회사구나. 아. 굉장히 큰 회사고 이제 네. 바이오 애널리스트들이 대부분 탑픽으로 꼽는. 아, 맞아요. 네, 그 네. 기업이에요. 진짜 기술력도 있고. 예. 네. 네. 자, 굉장히 이제 좋은 기업으로 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좋은 회사가 왜? 야, 근데 15% 먹고 나와서 그거보다 더 비싼 가격에 다시 산다라는 거는 진짜 투자자로서는 대단한
용기. 아니 그래야 된다면서요. 그렇지. 그래야 된다고들 하셨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자기가 진짜 잘못했다고 반성했을 때는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 그거 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또 안 맞더라고. 그 수많은 구루들이, 수많은 그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게 또 안 맞더라고. 네. 아 근데 지금 이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오테크닉스하고 KMW 이런 거 막 달리니까. 야, 정프로 ETF 지금 떡상이라는 떡상. 정프로의 시간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정프로 보낸 시간. 거는 확실히 보냈다고 얘기해 줘. 진짜. 근데 저는 이제 보낼 생각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보내려면 본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본전까지 길이 너무도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막 이 5% 6% 오른다고 막 흥분되고 이러지도 않아요. 왜? 얘는 아직도 한참 올라와야 돼. 뭐 KMW도 한 40%는 아직 남았을 거예요. 지금 뭐 얼마인지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아직 멀어서 그렇게 뭐 저는 이 막 흥분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여기는 진짜 매출과 이익단이 있네. 3월 17일 날 공시를 보면은 만성 질환용 상업화 물량 아 뭐 에스티팜이 유럽 소재 글로벌 제약사 어디라고 밝히진 않았네. 806억 6,700만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그 증권사에서는 노바티스로 추정을 해요. 노바티스란 기업으로. 바스파 아닌가? 렉비오라는 이제 렉비오의 원료라고 하는데 고지혈증 치료제. 그거 원료고 예상을 한 600억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800억 나왔으니까 훨씬 많이 나온 거죠. 그러네. 네. 근데 이게 이 정도 806억이면 2020년 매출의 65%야. 네, 단일 계약이. 네? 야, 그런데 이게 계약 기간은 내년 1월 3일까지니까 3월 17일 날 계약 체결했다고 공시했으니까 10개월 만에 그죠? 네. 10개월 만에 8억 806억을 그 글로벌 저 리딩 업체에다가 네, 계약을 했다. 오, 이런 정도면 뭐 괜찮네.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주로 만드는 게 원래 이 회사가 스토리를 저도 이제 기억나는 게 네? 길리어드 C형 간염 치료제 있잖아요. 길리어드 유명한 거기에 회사죠. 공급해가지고 대박이 났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약효가 너무 좋대요. 왜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한번 쓰고 이제 더 매출이 준 거예요. 점점 너무 좋아져. 아. 한 방에 끝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주가 폭락을 했어요. 진짜요? 네, 진짜로. 그리고 나서 약효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이제 길리어드. 그럼 상을 줘야지. 노비를. 근데 이제 여기 약사. 원료 약품을 납품을 하니까 아. 이 매출이 줄 거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그게 좀 있었고, 근데 이제 RNAi라는 이제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그 기존 제품하고 다르게 이게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 기술인데 단백질이 사실 모든 병의 근원이잖아요. 요거를 간섭하면은 질병을 아예 근본적으로 치료가 가능한데 요거를 이제 원료를 만들어서 이제 납품을 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글로벌 3위예요. 3위 정도 네. 하고 있고 흑자 전환도 성공했고 근데 이게 이제 좀 좋아지는 게 옛날에는 중추신경계 희귀 질환 여기에 다 썼는데 네. 아까 고지혈증 같이 심근경색 뇌졸중 이쪽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대요. 야, 근데 이 회사는 엄청 커지는 거죠. 고지혈증 그거 만드는데 올리고를 쓴다는 거야. 네. 올리고를 써야죠. 네, 올리고. 야 이거 되네. 올리고 주가도 올리고. 그러니까 네.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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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올리고 올리고 딱 그 단어가 딱 오세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정프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아까 마이너스였거든요. 정프로 공시 나오고 이후에 상승으로 반전했습니다. 아, 정프로 종목이 괜찮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네. 그러니까 정프로가 이익 실현했다가 재차 매수해서 뭐 현재 한 20% 물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20% 물렸으니까 저도 20% 마진은 먹겠다 이런 안도 랠리라고 할까? 네? 20%는 락마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튼 뭐 저는 네, 긍정적으로 뭐, 보고 있습니다. 예, 기대가 네. 되는 기업. 아, 회사는 좀 네. 좋은 회사인 거죠, 그죠? 네. 아니 세계 3위권이고 계속 증설해요. 증설도 3위권? 하고. 그러니까 이거 만드는 업체가 몇 개 없어요. 근데 시장이 엄청 커지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높은 밸류를 붙는 거고. 물을 타야 되나? 아니 근데 그건 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아무튼 증권가 평가는 좋은데 이제 작년에 근데 워낙 많이 올라서. 장애 주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아, 바이오가 좀 부러지면서 네. 좀 같이 좀 빠졌던 것 같아요. 세계 3위면 저는 쉐이크 워터 합니다. 물타기 들어가요. 네. 아 주가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아우 이게 뭐야? 2020년에 18,000원이었네. 네. 열대 열대 하세요. 아, 미래를 보고 하지 내일을 보고 하지 왜 자꾸 어제를 보세요, 형님은? 아니 뭐
10배 가까이 오른 종목은. 근데 우리 주가는 그렇게 보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여러 차례 많이 과거를 봤거든요. 네. 심지어 저는 막 10몇만 원 하다가 3만 원 된 애도 봤습니다. 걔는 들어갔죠. 걔는 3만 원이 무조건 최저가다. 근데 16,000원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과거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미래를 보자는 거. 아니, 내가 하나 물어볼게. 지금 네. 지금 얼마냐면은 98,700원이야. 네. 얼마까지 보려고 그러는 거지? 이거요? 뭐 얼마 가면 팔 거야? 40만 원. 자기 목표 아니 40만 원. 아, 40만 원. 그 정도 충분히 갈 수 뭐 있죠. 그런 정도면 갖고 있어야 되겠네. 오래 갖고 있어야 될 것 같다. 그 무슨 막말이신가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아니니까 40만 원 그러면 지금 네 배 올라야 되는데. 아니, 어쨌든 바이오주니까 뭐 그런 정도의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투자는 해야지. 지금 4배 오른 게 불과 1년 사이예요. 네. 앞으로 4배 오르는 것도 불과 1년 사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Why not? 아, 그러네. Impossible is nothing입니다. 차, 불가능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420%가 올랐는데 네. 아, PER 4000배 되지 말란 법 있어요? 네. Why not? 야, 근데 정프로 종목이 좋긴 좋다. ST팜도 오르지, CIS도 오르지, 이오텍스니스 오르지, 옵트론텍 오르지, 펄어비스 오르지. 오늘 지수는 좀 빠지는데. 한번 보세요. 네. CIS. 싸게만 사셨으면 정말. 야, 뭐 다 준비했네. 다 준비했어. 거기 정프로 살 때 얼굴을 그거 찍어줬어야지 언제 샀는지. 네, 여튼. 아, 차트는 좋아,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 대체로 다. 테크노직스도 좋네. 아웃미디어. 키움증권. 네. 최근 들어 반짝 좋아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 올 섹터구나. 지금 보니까. 네. 네? 아 너무 좋다. 오늘은 정프로의 승리입니다. 그러네. 승리의 정프로. 괜찮네요 주가도. 네. 자. 정프로. 그러면 이 종목 토론방에 들어가 봐야지 반응이 어떤지. 그렇죠, 그렇죠. 이분들도 이제 저한테 감사할 날이 이제. 오, 확실히 다른데? 어? 확실히. 정프로 목표가, 이쯤 되면 전문가 VS 정프로. 어? VS 정프로. 야, 이게 보니까 댓글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고맙습니다. 정프로 때문에 쳐다보지 이거 언제 좋아야겠냐. 이런 종목들도 있고요. 자, 하여튼 좋은 회사, 정말 기술력 있는 회사로. 내가 볼 때 그래도 진심 어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종목 토론방에 쓴 건 이거 같아. 뭐죠? 영진아 주식하지 말랬지. 그거는 할 수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말 어지간히 듣습니다만 주식 안 하란 말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게 너무 재밌는 걸요. 자, 에스팜 오늘 징징이라기보단 요건 이제 좀 가능성에 저는 이제 배팅을 했던. 예. 아 근데 종목들이 그렇다고 막 엉망인 종목들만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대체로 다 괜찮은 기업들 많은. 괜찮은 기업들을 많이 했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너무 좀 비쌀 때 사서. 한창 고점일 때. 종목 자체로서는 괜찮은데. 네, 괜찮은 게 많죠. 이제 비쌀 때 소개를 받은 거야. 소개를 받았다가 비싸게 산 거야.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소개라기보다 이제 그 방송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을 들어요. 그리고 제 이제 지나고 보면 그거 듣는 날 그 시간에 그냥 바로 샀어야 돼요. 근데 저도 나름 확인도 한단 말입니다. 이 윤의 말이 말씀 맞는가? 확인하다 보면 올라요 계속. 그럼 어떻게 해요? 이분의 말이 맞다는 거잖아요. 그럼 삽니다. 그때부터 내리 꽂아요. 그 패턴이 매우 반복되는. 근데 이제 최근 들어 좀 바뀌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한참 이제 작년 재작년에 많이 그랬었고 이제는 좀 바뀌었습니다. 체인지 됐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해봐. 네. 그 종목은 자기가 이제 직업상 이제 종목을 알려줄 만한 그 사람들이 많은 직업이잖아. 네. 현재 그러면은. 누군가 이제 좋은 종목을 정프로 개인에게 추천했다거나 아니면 뭐 방송에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딱 원칙을 정해봐. 그러면 바로 산다? 그런 집 말란 말이야. 왜 바로 산다라는 거는 그 종목에 대한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잖아. 했잖아요 그 시간에. 아니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그 이상 개인적으로 더 해야 돼. 더 공부를 해서 이 종목의 뉴스 저번에 뉴스도 안 봤잖아. 뉴스에 뭐
뭐 예를 들면 안 좋은 뉴스들 같은 거 점검해보고 그런 다음에 판단이 들었을 때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 원칙. 아 왜냐하면 종목은 뭐 하늘의 별처럼 많기 때문에 만약에 A 애널리스트가 어떤 종목을 2만 원대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사고 싶어. 그러면 2만 원 이상에선 절대 안 산다. 그 사람 얘기했을 당시 가격보단 그럼 뭐 영원히 못 사는 거야? 아니지. 2만 원 미만으로도 간다니까. 그때만 올랐을 때만 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 얘기했을 때 그 가격 이하에서만 샀게 내가. 아 그럼 그분이 얘기한 모멘텀이 끝난 다음일 수 있잖아요. 아이. 그게 시차적으로 뭐 6개월, 1년 이후면 의미가 없고 네. 그분이 얘기한 다음에 바로 공부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일주일 상관이라고. 근데 대체로 보면 리포트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단기간에 오를 때 따라 산다는 케이스가 많거든. 그러니까 딱 갖고 있다가 만약에 2만 원 정도 선에서 애널리스트가 얘기했다. 본인의 얘기를 했던 아니 방송에서 얘기했던 그러면 나는 오케이. 이거를 절대 2만 원 이상에서 안 사고 19,000원 18,000원 수준에서 사는 거야. 그냥 그 방송 들어가기 이제 받쳐놔. 18,500원 사자. 그러다가 걸린다니까. 그런가요? 그러면 먹을 확률이 많은데 자기는 얼마에 사냐면 그 2만 원에 사면 인터벌을 두고 있다가 잊어버렸다가 관심 종목에 넣어놨어. 2만 5천 원 됐을 때 아유 내가 늦었네. 그리고 다 대부분 그렇지. 네. 그거 안 된다는 거야. 아, 그러다 또 선거 끝날까 봐. 응? 알겠습니다. 왜? 예? 네? 왜? 아니 이제 놓칠까봐 불안한 거죠. 내가 그랬잖아. 종목은 많고 하늘에 별처럼 많대. 다른 사람들 맨날 100%씩 먹는데 나는 그러면 못 먹고 계속 기다려요. 100% 먹은 사람 있어? 아니 뭐 보면 뭐 이렇게 뭐 어? 현대사료? 뭐 막 오연상 극구적에 사는 사람 지금 떡락일 걸. 현대사료 어떻게 됐어? 전 먹은 먹은 사람만 봐요. 이런 사람 안 보고. 딱 원칙을 정해놓고 해봐. 아우 현대사료 많이 빠졌네요. 아 그렇습니까? 아, 내가 얘기해줄게. 현대사료 못 사서 난리였지. 그렇잖아. 근데 어떻게 됐냐 봐봐. 이게 지금 거의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났어. 그러니까 따라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야. 어? 반토막 나기 전에 팔았으면 됐다. 11만 6천 원에 산 사람 지금 7만 8천 원이잖아. 그러니까 싸게 사야 돼. 어? 우리도 여미사님 또 방송하러 가셔야 되니까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여미사도 내가 보니까 은근히 즐긴다. 단단히 얘기 안 해. 어? 그게 좋은가 봐. 어? 네. 네, 아니 저는 정 프로님을 또 새로 보게 돼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아 진짜 저는 이제 약간 편견 가졌던 게 아 정말 좀 이게 부실 기업이나 이런 것들만 갖고 계시나. 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사실. 근데 보니까 기업은 다 괜찮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습관만 이제 방금 김프로님 말씀만 좀 들으시면 아, 그럴까요? 좀 진짜 위대한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 아, 예외 없이 그것만 지켜봐. 네, 그것만 지키시면. 들었을 때 가격 이하에서만 사줄게. 아, 그럴까요? 그것도 일주일에 거쳐서. 아, 분할 매수. 분할 매수. 알겠습니다. 먹을 수 있다니까. 네. 고원칙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함께 해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